안녕하십니까, 안경 멘토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밝은 데에서도 어두운 데에서도, 그리고 가까이에서도 멀리도 양쪽 눈으로 초점을 잘 맞춰가면서 편안하게 집중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시력적인 피로감을 주고 집중력을 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알렌 증후군 또는 얼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들어온 책글씨, 스마트폰, 노트북을 바라보게 될 때 집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는 이 얼렌 증후군을 광과민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빛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다 또는 민감하다, 이래서 빛에 대해서 책이 반사되거나 화면을 바라보게 될 때 빛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눈이 찡그러지거나 피곤한 상태, 그것이 지속되는 불편, 또는 책을 바라보게 될 때도 난독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선명하지 않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다가도 자꾸 놓치게 되거나 글씨가 번지게 되는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셨고, 저희가 시력 분석기를 통해서 시력 분석을 해보고 그분에게 꼭 맞는 눈부심을 줄여주는 타입의 렌즈를 찾아서 체험을 해보고 만족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안경 제작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광과민증으로 인한 불편은 빛에 대한 불편이라서 시력적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때, 화면을 바라보게 될 때도 개인에게 맞는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러 타입의 화장대를 걸러주고 체크해주고 시력 보호해주는 렌즈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렌즈를 비교해가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에게 불편한 것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셨던 분은 시력은 좋은 것 같으니 도수 없이 그냥 만들어주세요, 눈만 편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간곡히 요청을 드려서 시력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해봤더니 시력적으로 번져 보이는 시력이 체크가 되었었고, 양쪽 눈 초점도 같은 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다른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글씨의 번짐, 퍼짐, 그리고 조금만 유지하다가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불편이 있었을 거라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수와 눈 초점을 맞추면서 본인에게 맞는 눈 피로를 줄여주는 컬러 필터 렌즈를 추가를 하고, 그래서 가벼운 렌즈로 장시간 노트북, 책글씨,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눈을 찡그리지 않고, 그리고 빛 조명 아래서도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얼렌 증후군 또는 광과민증 또는 난독증에 대한 불편은 어느 한 개만 개선해가지고 해결한다기보다도 시력적인 여러가지 요소가 조금씩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안경사에게 체크를 부탁하고 여러 기준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나오는 부분들을 하나, 둘, 셋, 넷 또는 다섯 개까지도 안경 렌즈에 결합해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맑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우측 건물 2층에 위치한 스타안경원입니다. 네이버에서 바라보면은 네이버의 검색창에 스타안경원을 치시게 되면 예약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손님이 미리 예약을 주시게 되면 준비하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놓고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손님은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광과민증 또는 얼렌 증후군,
난독증과 같은 시력적인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답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답을 찾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